자, 생방송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12주차 플레이오프 경기. 박성준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경기. 이제 5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4세트 경기에서 이훈열 선수 글쎄요,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 한 번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2대2 동점됐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는 이훈열 선수를 뛰어넘기에, 예, 최적의 조건이 그렇죠. 좀 만들어졌죠. 네. 예, 2대2 타이스코어. 그리고, 꺾으면, 박성준, 이훈열에게 약하다 이런 얘기 당분간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은열 선수는 욕심이 좀 날 거예요. 이병민 선수의 그 결승전에서의 네. 패배에 대한 복수도 있고 박성준 그래도 나한테는 안 되지. 예, 이런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나다 연쇄. 연쇄 살인범이요. 왜죠? 좀, 너무 귀엽네요. 캐릭터는. 캐릭터는 귀여운데. 자, 이훈열 네. 선수가 만약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이 스니커즈 올스타리그에서의 3위에 머무른다라는 건 이외에 이훈열 선수가 얻어지는 그 맞으면 그 뒤집어 쓰게 될 그런 굴레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자, 박성준 선수 이제 굉장히 침착하게 냉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뭐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러시아워에서 다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맵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아까의 상황을 비춰 좀 보도록 하죠. 예, 이훈열 선수는 아까 예 빠르게 한방 그 병력을 준비를 해가면서 일단 상대방과 거의 1, 2 정도 불사하는 그 형태로 경기를 이끌고 가서 한 번에 좋은 판단으로 박성준 선수가 유닛을 모으기 전에 경기를 끝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박성준 선수는 전체적으로 플레이상으로 여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훈열 선수의 한꺼번에 몰아나오는 어떤 병력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와 똑같은 경기가 물론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서로 간에 플레이 양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훈열 선수 쪽에서 뭔가 다른 어떤 전략 패턴으로 박성준 선수와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결승전 경기 여기도 공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그 주인공 이 한 경기로 결정됩니다. 이훈열 선수 혹은 박성준 선수입니다. 5세트 시작됩니다. 자,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플레이오프 이제 마지막입니다. 1세트 이훈열, 2세트 박성준, 3세트 다시 이훈열, 4세트 박성준, 5세트 주인공 누가 될까요? 자, 이훈열 선수 아니면 박성준 선수. 자, 두 선수의 마지막 경기 러시아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시죠. 자, 1세트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았네요. 3시에서 이훈열 선수는 7시로 왔고요. 네. 7시 이훈열 선수, 3시에 박성준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2대2 동점인 가운데 5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박성준 선수는 3시, 네. 이훈열 선수는 7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버로드는 운이 없게도 한 11시 쪽을 향해 날아가네요. 일단 이윤열 선수에게 4경기 완패의 여파가 이번 경기에서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결승 진출 밥 먹듯이 한 이윤열 선수이긴 합니다만 예. 네 번째 경기가 사실 저는 좀 많이 의외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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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 2, 3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전투력 같지 않은 다른 네. 마치 다른 사람이 경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만은 예, 너무 생각이 많아서 갑자기 예,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공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훈열 선수의 플레이가 일단은 석연치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성준 선수는 아주 기분 좋게 그렇죠.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예. 이훈열 선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마지막 경기까지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박성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심리상으로는 대단히 유리하죠. 그렇죠. 예. 자, 일단 아주 쳤고요. 자,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예, 한 번에 성공을 하고 또 배럭 찢는 SCV는 또 맞겠네요. 네,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블록킹 보세요. 블록킹. 예, 네. 지금 또 그러니까 참 야 지금 예, 웬만해서는 사실 SCV가 드론을 지금 이 정도 타이밍 예, 이 정도 시간 동안 HP를 저렇게 깎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예. 바로 예, 적당한 블록킹도 있었고 예. 예. SCV 계속 우클릭해주는 예, 드론을 우클릭해주는 아아 나와 함께 춤을 예. 댄스 배틀입니다 지금. 아~ 예. 네. 예. 화답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예. 춤엔 춤으로. 예. 그런 것도 짠 거 많아요. 정말 보기 좋은 호적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뭐 흔히 좋은 적수는 무슨 녹자를 많이 뽑지 않습니까? 예. 참 기대되는 호적수입니다. 네. 매치는 참 동시대의 두 선수가 예. 또 이런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무대에서 서로 간에 플레이를 하면서 또 이런 경기를 또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이건 뭐 저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 행운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운 경기들을 이 두 선수가 참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참 구질구질한데 정말 아주 예. 예. 참 예. 좋네요. 네. 아까 이소원 해설은 참 해설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런 게임을 보면 든다라는 얘기가 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뭐 30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타리 올라갑니다. 예, 이윤열 선수 여기까지는 뭐 이전 경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이윤열 선수 일단 공격적인 위치에 네. 머리를 위치해 놓고 있는데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거 박성준 선수의 상황을 SCV를 주기 때문에 정찰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SCV가 잡히게 되면 그 즉시 일단 머린들은 뒤쪽으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언제 어디서 스피드업된 저글링이 확 튀어나오더니 전진에 있는 저 병력들을 싹 잡아먹고 뭐 이럴지 모르거든요. 네. 참 길도 많은데 저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저글링 잡혔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SCV. 이 SCV가 언젠가부터 정말 예, 저그 본진에서 살기 시작을 했죠. 예, 초반에 예. 그것이 저그 유저들에게 대단히 껄끄럽게 작용했다라고 예, 어떤 한 저그 유저가 회고한 기억이 납니다. 네, 팩토리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네, 팩토리. 네, 똑같네요. 아까랑. 이윤열 선수는요? 네. 약간 또 수비적인 위치로 머리는 재배치. 네. 자, 이윤열 선수가 똑같다면 더욱더 양상은 재밌어지겠네요. 과연 이제 박성준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자, 히드라넷 완성됐고요. 정말 주셨던 두 선수. 예, 메딕 베어즈 저글링은 여섯 마리만 봐도 스피드업이 곧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딱 여섯 마리의 스피드업이 끝났어요. 예. 오, 여기서 좀 돌이 사라졌습니다. 네, 저글링과 약간 신경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면 테란의 저 기본 병력들이 적의 앞마당지역에 도달했을 때 해서는. 너커가 슬슬 변태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저 병력이 적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보긴 봐야겠네요, 예. 예. 오버로드 아래에서 지나가고 있는. 봤어요, 오버로드 봤어요. 예, 머리카락 예. 보였어요. 박성준 선수 이거 타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커 예. 에그 변신하려면 오버로드 인구수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딱 예. 자, 야 이게 또 한순간에 또 이런 식으로 그 병력의 공백기가 생겨버리네요. 놉니다. 예, 라바도 놀고. 예, 네, 라바가 자, 놀는 것보다는 예. 지금 러커 에그 변태를 예. 못 들어간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게 밑에 오버로드거든요. 저게 지금 오버로드거든요. 하나 들어갔네요. 하나. 예. 자, 그런데 안마 쪽에 러커들, 아 저기 드론들 선곡받기 시작했고요. 러커 밑에 둘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 아까 오버로드 안 잡혔으면은 예. 이미 예, 이미 뭐 러커가 변태가 거의 끝났을 수 있는 그렇죠. 타이밍이에요. 예. 예. 잠시나마 앞마당 지역 쪽 미네랄 수급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이건 좀 타격입니다. 네. 박성준 선수에게 한기라도 지금 그 러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아까 진출했었던 저글링 중 몇 개를 희생을 시켰나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에그 변태하고 오버로드 밑쪽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러커 두 개가 다시 변태를 했거든요. 박성준 선수도 좀 어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아 이게 보였네. 자 이것도 예. 지금 예 익스트랙터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그만큼도 네. 네, 체제 변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게 되죠. 자, 예. 서서히 다시 걸림돌을 자, 놓고 이거... 있는 윤여 선수. 아, 되게 까다롭죠, 이거? 안 잡혀요, 예. 이거. 두 번째입니다. 자, 보여? 이거, 예, 뭐, 이 상태로도 장원석이. 와, 달리죠! 와, 이건 선정이 다르네요! 아, 그래도, 예, 그런데, 러커, 예. 예, 러커 두 기가 잡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윤열 선수가 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저걸 이번 러커를 통해서 상대방을 테라를 좀 압박을 해줘야 저거가 다른 곳에다가 풀어준다고 이런 자, 이 병력들 돌아가기 전에 전멸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달려드는 게 좋거든요. 예. 지금, 오, 뒷공문이 안 쫓아가나요? 살아 돌아왔어요. 아, 네. 예. 저 병력들을 전멸시키는 네. 것이 지금 테란에게는, 예, 꽤나 큰 타격일 수 있는데, 이 병력과 합류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스파이 올라갑니다. 야, 그 실갱이 하느라고 지금 뭐, 스파이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뭐, 스파이어인데요? 뭐죠? 스파이어는 뭐, 이거는 실수죠. 예, 이건 지금 당장은 실수라고밖에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오! 예.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아~ 예. 뭐, 지금 3캐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위해 동시에 해주기 위해서 스파이를 죽이고 있다. 이것도 약간 오버센스거든요. 자, 또 다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성준도 들어와요. 그 예. 자, 일단 거리 잡아주고 테이크까지 잡아줍니까? 뒤쪽에 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살아들었어. 예.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저런 만약에 이제 투스파이어를 그냥 지었다면은 의도하고 지었다면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볼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예 안마당의 그 자원 상황에서 아~ 예. 투스파이어 안마당의 자원 타격이 없던 예 게스를 원활한 타이밍에 그리고 또 미네랄 타격도 없고 뭐 예. 이런 예 게스를 원활한 타이밍에 채취하고 또 미네랄 타격도 없고 뭐 이런 상태였던 분으로서 아~ 역시나 예. 기가 막히게 빨리 잡아냅니다. 네. 이쪽으로 자, 다시 한번 외로를 통해서 공격적인 모습 또 보여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승리가 끝났죠? 방금 전 저글링 긴집터리가 어느 정도 이윤열 선수에게 타격으로 작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야. 예. 아직까지는 이 한방의 위력이 너무나 크고 예. 예. 또 이제 곧 베슬도 보유돼서 예. 전장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요? 상황이 예. 아, 박성준 선수 지금 신화등 색깔조차 노란색입니다. 예. 뮤탈리스 나왔다 그래 지금 어머를 받고 있는 탱크. 오, 예. 그런데 지금은 예. 뮤탈리스가 대활약 대활약했어요. 어, 머리 4까지 줄여졌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 넘어. 예. 와, 야. 지금은 와, 기가 막혔네요. 무슨 플레이가 예. 러커가 달려들면서 러커가 달려들면 당연히 머리가 양쪽으로 갈라질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갈라지는 걸 노려서 한쪽 지역에 머리를 전멸시킨 박성준. 야 결국은 네. 치워내버려요. 결국은 가져내는데 예. 이게 참 이, 여기까지 과정이 참 기가 막힌다 진짜. 어 아니 치웠자 왜 불신이지 왜? 할 수 있어요. 아, 예. 순간 그 진짜 마치 홍해처럼 갈라지는 예. 이윤열 선수의 머린과 그 한쪽에 갈라진 틈을 예, 달려들어서 와. 그것을 한쪽에 축을 예, 무너뜨려 버리는 이 박성준 선수의 전투 능력도 자 아직 상황 종료 안 됐죠 그런데 예, 정말 예. 대단합니다. 상황 종료 안 됐습니다. 예. 하지만 예. 탱크가 없고 탱크 콜로니 라인 예. 예. 둘 정도 남아 버티고 있는데다가 지금 당장은 이윤열 선수가 자신감 있게 들이댈 예. 수 있는 병력은 아니에요. 예. 자, 이윤열 선수 확장합니다. 그런데, 자, 패스에 갇혀졌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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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병력 좀 더 모아서 이 병력들을 괴멸시키면 드디어 박성준이 이윤열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데. 저는, 예, 머린의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와 이레디트의 개발입니다. 자, 스물로 디펜시브 매트릭스. 오, 디펜시브가! 디펜시브가! 야, 예, 디펜시브 걸린 머린이 저글링의 공격을 다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예, 병력이 이만큼 남았어요. 아, 예. 자, 소식이 글쎄요. 디펜시브가 지금 완전, 예. 상황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예, 이런 추가 병력이 올 때까지 시간 번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디펜시브 웨트리스 한 번, 예, 걸리면서 지연된 시간 동안 또 예. 문제가 뭐냐면 이레데이시 개발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개발 끝났어요. 예, 끝나고, 끝났어요. 끝났고, 아까 사이언티펜스 한 대 더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장의 합류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레디를 퍼붓는다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 떠올라, 이거 떠올라!
와 이거 완전 대형대회. 이거는 저건 전멸당한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타스케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자 이현야 선수. 헬링이 앞바람 밀려버리면 아까 구경이 똑같은 재판이거든요. 자 정원이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정원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여기 밀려버리면 안 돼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예. 어쨌든 본진적인 스트레처 상태이기 때문에 버텨보면 됩니다. 버티면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박성준. 예. 자, 예.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예. 출발했어요. 근데 가로 막을 수 있는 게 그렇죠. 없어요. 아 이게 조금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조금 더 앞마당 쪽에서 에그가 다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돼. 지금은 가야 돼요. 지금 써야 되거든요. 자, 저 마무리를 여기서 이게 정리가 아, 이제는 진짜 모르겠다. 이게 안 돼요. 와, 박성준 그 찰나에 결국 못 밀어내네요. 경력 이현열 선수, 박성준 들고 다시 저녁 결승자 홍준호 선수 경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자, 업신대 넘친 역 동일로.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돌을 던지는 거죠. 박성준 경기 끝납니다. 와우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두 선수 격전에서 이윤열 선수 마침표 결승자 홍준호 이윤열 확정. 경기 시간은 13분 27초지만 이 시간에 엄청난 기운을 느끼는 경기 시간이었죠. 경기는 끝이 납니다. 예, 박수가 터져 나올 만 했습니다. 네.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두 선수의 네. 대접전이었고, 예, 마지막 경기에서 이 박성준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병력을 물리지 않고 계속 컨트롤 해가면서 병력을 살려주는 이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도 정말 놀라웠고, 뭐, 전체적으로 박성준 선수 굉장히 분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결국, 예, 끝까지 왔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를 완벽하게 물리치지는 못하는, 예, 이런, 정말 상성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경기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로써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예, 12-6으로 예,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있어요. 박성준 선수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남아 있다라는 거. 네, 이건, 그렇죠. 예, 프로 게이머로서 예, 도전할 목표가 있다라는 거. 예, 이거 정말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역시 참, 이윤열, 뭐, 슬럼프? 예, 슬럼프인데 이렇게 잘합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윤열 선수 오늘 보여준 경기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4경기가 좀, 예, 오게티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결국 5경기에서 또,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디펜시브 매트릭스 딱 걸어주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예, 네. 이윤열 선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윤열 선수도 참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많았죠. 자신이 이제 팀의 에이스인데 프로리그에 나가서 패배를 한다거나 이런 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이렇게 스니커즈의 올스타리그에서 박성준 선수를 이기고 승리를 차지를 하니까 그 만면의 웃음을 숨기지를 않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계기로 이윤열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페이스를 찾을 것 같고 네. 박성준 선수는 아까 김동준 해설이 잘 짚어주셨죠. 예, 자신이 이겨야 할 상대가 있다라는 거. 이건 충분한 플레이의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준 선수는 이런 천적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강력함을 계속 또 닦을 수 있고요. 예, 다음 이제 두 선수가 다시 맞붙을 때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순서대로 정리해보죠. 아,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마지막 세트까지 갑니다. 1세트 이윤열, 2세트 박성준, 다시 이윤열, 다시 박성준, 그리고 마침표는 이윤열 선수가 찍습니다. 자, 3-2로 이윤열 선수가 최종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승자라는 단어가 세 글자로 줄어들었죠. 자, 다음 주에 있을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결승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홍진호 대 이윤열로 압축이 됐습니다. 예. 7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시면은 예, 쉽게 찰 수 있고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정말 두 선수 동안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 여러분의 많은 현장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이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또 한 번의 결승전이 있습니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 결승전인데,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D조의 그 경기까지 펼쳐지면서, 예,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 7월 3일에서 7월 3일 D조의 경기, 그러니까 마지막 8명을 구성하는 D조의 경기까지 펼쳐졌고, 예, 이, 그래서 A조, B조, C조, D조 각각 2명씩에서 8명의 선수가 8강을 펼쳐서, 이제 그 최종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네. D조에서는 지난 3차와 마찬가지로 64강 4개조에서 총 252명이 경기를 펼쳤고요. D조를 통과해서 올라온 선수는 양동민, 노중동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C, D조 예, 모두 임대덕 이성은 홍건필, 박재균, 박준상, 조진, 조민준, 양동민, 노준동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펼쳐서 마지막으로 3위에는 임대덕 선수가 그리고 4위에는 이성은 선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승 진출자는 노준동 선수와 조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거와 각각 포토스인데 이 선수들이 이제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결승전, 그 다음 주에 있을 결승전 경기 앞서서 바로 또한 결승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미래 꿈나무 이 두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역시 뜨거운 MBC 게임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예고해드립니다. 자, 스카이 프로리그 2000호 이제 막바지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에는 서울과 이내차 탑팀, 그리고 화요일에는 펜타겐 퀵트 큐리어스와 삼성의 경기, 그리고 수요일에는 KTX 매직에서와 플러스의 경기가 월, 화, 수요일 각각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과연, 영웅의 맞상대 누가 될 것인가? 이, 스타리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죠. 또 조용호 선수와 마재현 선수가 최종 결승 진출과 또 박정석 선수와 마상대 선수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역시 오전 생선선수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번 명경기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장마가 아직 머물러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피해 입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여의도에서 다시 인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준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체 2호 그리고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진행해 주셔서 김철입니다. 다음 주 여의도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